분열과 통일의 역사적 의미.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남북국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야기할 수 있으며, 7에서 10세기 한국 고대사를 분열과 통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흔히 사료에서는 사만 일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만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만이라는 것은 기존의 마한, 진한, 변한, 즉 말해서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당시 신라인들은 그 사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해한 듯합니다. 대표적인 당대의 금속문 자료를 보면 지금 청주 운천동 신라 사적비에 합사만이 광지, 사만을 합하고 땅을 넓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만을 합했다라는 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나로 합했다라고 하는 거고, 광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넓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김윤신 행록이라는 자료에 보면 사만위 일가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사만이 하나의 집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만일통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적어도 신라인들은 사만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근거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사만일통이라는 이런 사상들이 후대에 나온 개념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로 보면 적어도 신라인들이 사만일통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거의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의 분열과 통합. 제세기 전반 수당이 고구려 침공했고요. 그 다음에 삼국 간 항쟁이 심화되었고, 중국 왕조가 간섭하고, 그 다음에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가 차례로 멸망하고, 670년대에 신라와 당이 전쟁을 하면서 676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에 의해 대해서는 민족과 민족 문화가 합쳐진 데 의미가 있다. 이게 통합의 역사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한 20년 후에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와 말가린들을 결속해서 발해를 건국하면서 통일신라 북쪽에 고구려 육민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인 발해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를 남국, 발해를 북국이라고 했을 때 남북국 시대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분열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국가는 물론 하나에서 둘로 분립된 것은 아니지만 발해사를 한국사라고 이해할 때 남북국 시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신라는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와 정비와 발전을 꾀하고요. 발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해 역시 당시 동아시아의 보편성에 맞춰서 당나라의 역사를, 당나라의 문화를 도입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8, 9세기에 이런 남북국들이 주변 나라들과 활발한 대외 교류와 이를 통해서 문화의 융성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8-9세기는 어찌 보면 동아시아에서의 아주 평화의 시대였고 문화 융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 하대가 되면서 왕위 쟁탈전, 그 다음에 경제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신흥 계층인 호족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호족들은 지방의 중요한 세력으로서 성장하면서
국가까지 건설하는데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궁예나 견원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후백제, 후고구려 같은 국가들이 건설되면서 다시 분열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바로 후삼국 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민족인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되고 고려는 이 후백제와 신라마저 통일하면서 또다시 고려 왕조라는 통합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곧 남북국 시대의 종원이고 한국사에서의 또 다른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사 속에는 다양한 분열과 통합이 있었다. 우리가 바라본 70세기 분열과 통합,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통합국가들이 존재했고요. 현재 한국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국가가 존재하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7세기 분열과 통합을 경험했듯이 현재 우리의 과제는 하나의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한국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